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 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구불교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불교하면 동양의 종교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불교는 동양뿐만이 아니고 서양에도 불교가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불교 학술적으로 본다면 서구불교가 오히려 더 활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역사를 본다면 기원전에 불교가 지중해의 이제 그리스나 로마까지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더 이상 서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불교와 인도에서 서쪽 방향보다는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확장되어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발전하게 됐고 중동에서는 이슬람교가 이제 득세하게 됐습니다. 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동아시아로 확장돼서 오늘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로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는 12세기 무렵 동남아시아로 이제 전파되어서 오늘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인도 원형 불교의 모습인 남방 상자부 불교가 그대로 이식이 되어서 정착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서구에서는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고 교류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 유럽 기독교 예수의 선교사들이 인도나 아시아에 오면서 불교 교리와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들은 스리랑카, 티벳, 중국에서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유럽의 철학자나 이제 종교학자들은 아시아 전역에 불교가 존재한다는 이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교리적, 철학적 체계를 잘 갖춘 종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와 경쟁자라고 여기면서 이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일부 포르투갈인들이 불교란 종교는 이교도로서 악마에 의해서 타락한 기독교 이단으로까지 이제 오인하면서 우상 숭배의 종교로 몰아붙이기도 이제 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가 바로 이제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로 인하여 승단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후에 태국과 버마에서 계맥을 다시 이제 이어와서 승단을 재건하는 그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유럽 대학에서는 이제 산스크리트와 동양학 연구가 이제 도래하고 불교 문헌에 대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서양 불교 연구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가 되면은 서구인들의 불교 인식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기독교 선교사, 학자, 식민지 공무원의 작업을 통해서 서양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은 그것을 허무주의적, 비관적, 우상 숭배 및 이교도 신앙으로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눈밝은 지성인들은 불교가 매우 과학적이면서 철학적 체계를 잘 갖춘 종교임을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인 에드윈 아놀드의 경우는 1879년 아시아의 빛, The Light of Asia, The Great Renunciation 이라고 하는 이제 서사 시집을 발간해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 시집은 사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당시는 참 엄청난 부수죠. 100만 부 이상이 팔렸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게다가 서구 지식인들에게 기독교가 무조건 불교를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고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암시를 준 시집이기도 이제 했습니다. 또한 영성과 신지하고 성장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습니다. 일부 신지학자들은 실제로 불교로 개종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철저한 학술 연구, 출판물 및 불교 문헌 번역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프랑스 동양학자인 유진 비르누프는 묘범 연화격을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하였고, 크리스티안 라젠 같은 동양학자는 빨리어 문법책을 이제 출판할 정도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1881년 토마스 윌리엄 리드 데이비드라고 하는 분이 빨리어 학자가 빨리 성전협회를 이제 설립해서 테라와다 상자부지요의 빨리 3장을 영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 학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의 막스 밀러 교수는 동방성서 총서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가운데 이제 단맛바다 법구경이죠를 번역을 하고, 마이클 리고 파우스벨은 숫다니빠따를, 그리고 헤르만 올덴베르그는 이제 붓다 그의 삶과 교리와 교단을 번역하고 저술해서 유럽에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한편 이 시대에는 그 서양 철학자들이 불교에 이제 주목했습니다. 특히 독일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불교와 다른 아시아 종교에 대해 있고 그의 작품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최고 이상으로 칭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중에 불교가 모든 가능한 종교 중 최고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작품에는 불교가 무신론적이고 현상주의적이며 형이상주의적이기 때문에 기독교보다 100배 더 현실적이라고 부르며 그의 1895년 작품 반 그리스도에서 불교가 자주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카 북미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도착한 불교도는 1848년 골드 러시 때 서부 해안으로 이제 이주한 중국인이었습니다. 1875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는 8개의 이제 중국 사원이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본에서 온 또 이민자들이 하와이 농장과 캘리포니아 중부 농장의 노동자로 도착을 시작했고, 1893년에 최초의 이제 조도 신수, 정토 진종이라고 그러죠, 의 승려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공식적으로 북미 불교 포교부를 설립하고, 나중에 이제 1899년에 미국 불교 교회로 이름을 이제 변경했습니다. 이제 미국 초월주의 사상가들은 결코 개종자가 아니었지만은 불교를 포함한 동양 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인이면서 사상가인 랩프 월도 에머슨은 이제 힌두교와 불교를 이상적인 초월주의에 대한 기대로 여겼습니다. 미국 철학자 시인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프랑스어 묘범 연화경을 영어로 이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불교에서 중요한 사건은 1893년 시카고 세계 종교회의였습니다. 일본 불교계 유명한 이제 승려들이 참가했고, 스리랑카에서는 인도 불교 성지 복원 운동을 벌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참석, 불교를 홍보하는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이제 구사했기 때문에 청중을 이제 자극하고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비교학자인 폴 카루소 요청에 따라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불교를 강연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첫 번째 외삭, 외삭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탄생, 성도 열반을 말하거든요. 그 행사를 이제 주관했습니다. 그가 세 번째 미국 방문에서는 미국의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그러죠, 철학의 확립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를 만났고, 다르마 팔라의 아비담마, 불교 심리학 강연을 들은 제임스는 이것이 지금부터 25년 후에 모두가 공부하게 될 심리학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1897년 DT 수집기는 서양에서 선불교를 대중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집기 글은 심리학자, 신지학자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태인이자 독일계 미국인으로 사회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 인문주의 철학자인 에리 젤리만 후롬이라든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이 있죠. 그 저술가인. 또 미국 시인이자 1950년대 비트 제네레이션의 지도자인 앨런 긴즈버그 같은 서양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시인 앨런 왓츠와 불교학자인 에드워드 콘즈와 같은 인물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저술을 통해 수집기는 아시아 불교와 초월주의 및 낭만주의를 결합한 선을 이제 젠이라고 그러죠. 젠 모더니즘의 출현에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불교 모더니즘과 개신교 불교라고 불리는 일종의 불교를 이제 촉진했습니다. 이 새로운 불교 담론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불교가 현대 과학 및 계몽 합리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불교 모더니즘은 초기 불교 가르침을 새로운 해서 불교를 과학 종교로 비신화화 및 재해석, 사회 철학 또는 낙관주의 철학, 평등과 민주주의 강조, 활동주의 및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 참여 불교, 불교 민족주의 지원과 명상 수행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현대 서양 불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불교는 이제 서양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불교를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가야 할 정도로 서구 불교 학문 수준은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불교 인구 또한 상당히 많고 이들은 주로 수행 이주의 불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양인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숫자도 상당합니다. 이제는 서양 출신으로 상자부의 마하테로, 마하테로는 이제 대장로를 말하거든요. 우리 같은 큰 스님, 뭐 조실이라든지 방장이라 이런 급이거든요. 그런 그 마하테로나 선불교의 조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불교를 이제 따르는 분들은 이제 로시라고 그러죠. 로시. 그래서 이제 서양인 중에서도 상자부나 또는 뭐 마하야나 대승불교 또 티베트 불교에 이제 고승이 지금 배출되고 있다는 이제 얘기거든요. 또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미래불인 마이트레야가 출현했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그 신불교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0회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세계불교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이제 여러분에게 세계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불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양의 불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